안녕하세요. 소다만 야생아입니다. 빗소리 들리시나요? 아유, 저 오늘 또 오전에 비 안 올 때 와가지고 꽃 저거 뭐지? 클레마티스 예프른에서 데려온 아이 아침에 이제 비 오기 전에 심는다고 이렇게 심고 갔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여기 진짜 굉장히 어린 아이를 판매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핑크색이거든요. 핑크색밖에 몇 개 안 남은 거 제가 착한 가격에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세 개를 다 심었어요. 그래갖고 요 지지대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젤리아. 작년에 아젤리아가 뭔지 모르고 아젤리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땅에 심었던 요 아이가 월동을 했어요. 제가 요거 바늘꽃이랑 세이지 있는 자리에 이 아이를 같이 덮음을 해줬더니 이 아젤리아가 여기 살아난 거예요. 이게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땅에서 이렇게 이 아이를 또 새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화분에다 심었어요. 혹시 몰라서 이제 겨울에 이 아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고 또 여기는 누운줄은 누운주름 그냥 여기 화분에다가 가다서 키우려고 요거는 그냥 야생 누운주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 또 이제 산들 야생화에 갔는데 판매 영상 담고 또 꽃밭에 이제 조금 허전하잖아요. 아직은 빈 공간이 많으니까 이제 이 꽃들이 채워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허전해 보였나봐요.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꽃밭에 심을 거 있으면 갖다 심으라고 그래서 또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저쪽 꽃밭에서 옮겨오면서 요거 하늘 사계 바람꽃이잖아요. 요것들을 데려오면서 요것도 아마 사계 바람꽃이 아닐까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여기 바람꽃이 하나가 아이고 얘가 뽑혔어요. 여기 뭐 다른 거 뭐 하다가 뽑혔어.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옮겨오기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그 플라겐스인가? 그 다른 바람꽃이에요. 아네모네 바람꽃. 세상에 이게 여기서 아침에 예쁜 꽃을 보여주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노지 월동이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또 아이들을 또 주셔서 또 심었어요. 요 후룩스 요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후룩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게 많이 흐드러지게 많이 피어 있길래 저도 꽃밭 풍성하게 요것 좀 한번 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셔서 이제 여기다 심었고 여기는 칼금매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잖아요. 이것도 산들 야생화에서 판매했던 아이 아직 몇 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칼금매화 데려고 왔고 요거는 에키네시아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짜스타 데이지가 막 여기저기 조금씩 있어서 지금 여기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꽃 펴지면 아주 풍성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심었고요. 요것도 오늘 이제 판매 영상에 올라간 습근 습근 안개꽃인데 요것도 이렇게 심었고 그래서 꽃밭이 조금 더 풍성해졌어요. 막 이것저것 심었더니 조금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리 이동 좀 하고 막 그러느냐고 제가 비 오는 날 날구질을 했답니다. 요거 보세요. 은쓱. 요거는 꽃이 없는 은쓱인데요. 요거는 요 푸르름이 요게 이제 은쓱이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산들 야생화에 이제 요거 판매한 거 지난주에 아마 요거 판매 영상 올라간 거예요. 요게 꽃이 없을 때 아니면 이제 푸르름이 없을 때 요 색깔이 은색이면서 이렇게 은쓱이잖아요. 말 그대로 은색. 쓱 이렇게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릴리스가 너무 이 아이가 비가 오니까 이 아이가 상태가 혹시라도 상할까봐 제가 화분에 다시 뿌리가 살짝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줬어요. 다시 담아줬고 이건 깃털동자 이건 키가 너무 크다고 사장님이 이건 판매 영상을 안 올렸어요. 근데 그 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흰색 깃털동자 그냥 이렇게 꽃밭에다 심으라 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지피기 도라지도 이렇게
심었고, 요거 금창초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아주 그냥 비밀스럽게 피고 있네요. 금창초, 요건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심고, 진짜 요거 꽁의 비름도 제가 화분에다 심으려고 요것도 받아왔어요. 주셔가지고 받아오고, 지금 그래서 꽃밭이 조금은 풍성해진 듯 합니다. 이제 요런 아이들이 꽃이 피고 몸집이 커져야 그래도 여기가 조금 꽃밭다운 꽃밭이 좀 볼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를 심으면서 제가 요런 아이들을 심으면서 보니까 토동인의 그 원 바이오 흙 있잖아요. 그 용토. 그게 정말 좋아요. 이런 화초들한테 화초가 잘 자라요. 이렇게 야생화라든지 이런 아이들한테 심을 때 섞어서 심어주면 굉장히 화초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었고 또 작약이 저도 이제 작약이 생겼어요.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이게 조금 짝이 좀 늦게 났다고 꽃밭에 심어주면 더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하다고 하시면서 저희 꽃밭에 심으라고 분홍색 작약인데 이것도 겹이래요. 근데 과연 올해는 꽃을 볼 순 없겠지만 내년을 기대하면서 또 저도 작약을 여기 꽃밭에다 심어봤답니다. 아유 진짜 비 오는 날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러겠어요. 정말 꽃사랑이 미쳐가지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에키아 꽃이 이렇게 피네요. 어머 진짜 에키아 꽃 정말 예쁘네요. 요게 에키아예요, 에키아. 요거 작년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요거 사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월동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후다만 오늘도 날구질을 확실하게 하고 이제 갑니다. 아우, 예뻐. 빗속에서도 물 먹은 목마가리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물 비 맞고 있는 이 꽃들이 목마가리에 더 빛이 나는 듯 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건 이제 비올라 완전히 여기서 딱 냄새 맡아가지고 꽃이 이렇게 확실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미 찔레장미 제가 예쁜 아이 또 데리고 왔어요. 이거 에버그로우 루비라는 루비 찔레장미예요. 요것도 꽃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벨벳 찔레장미가 죽어가지고 요런 장미가 없어서 사장님 요거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 요거는 벨벳 장미 죽었으니까 요거 달라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하나 심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꽃 보여주면 진짜 환상적으로 너무 예쁘답니다. 요거는 꽃 속이 지금 이제 꽃이 잎을 다물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속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루비 찔레 장미 저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구지 아닌 날구지를 확실하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비가 오니까 꽃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심어준 야채들이 이제 잘 자라겠죠. 여기 물이 고여서 제가 물기를 좀 퍼주었답니다. 물이 이제 잘 나가고 있네요. 지금 이제 비를 맞고 있는 가지라든가 토마토 오이들이 이제 잘 자랄 것 같아요. 저희 집 고구마 심어놓고 얘가 비가 이제 비가 오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생기를 찾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또 다만 꽃밭에서 또 꽃들과 함께 씨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아이고 거베나 예쁘다 예뻐.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꽃을 보면서 제가 행복한 만큼 제 영상을 보시는 님들도 함께 행복했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볼품 없는 꽃밭이지만 이제 점점 화려함과 푸르름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쁜 꽃들 한번 심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님들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